수아진, 수아진. 이거 뭐 치아 교정기예요? 또 말 걸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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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사람은? 하나, 둘, 셋. 아! 무슨 말인지 알지? 젤리 형. 선생님, 오빠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결혼했어요. 네. 약간 그래도 태연 씨는 계속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쪽이 잘못했으니까. 아니 둘이 프로그램 하다가 혼자 결혼을 했어. 최초였잖아. 전 쿨해요. 헐리우드 스타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 뭐. 그냥 늘 미안하죠. 미쳤어. 미안하죠. 늘 미안하죠. 그 마지막 태연 양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뭐라고? 열애설이 터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을 때 마지막 촬영이었거든요. 네, 네. 조용히 태연 양이 너 뭐 하냐? 너 뭐 하냐? 너 뭐 하냐? 나랑 방송 찍고 사랑은 딴 데서 하더라도 이런. 예, 네, 미안하죠. 네. 아, 괜찮아요. 뭐 쿨하니까. 쿨하니까 오늘 좀 서로 네. 서로가 오해들이 있으면 좀 푸시고 그렇죠. 네. 함께 하면서. 아, 진짜 재밌다. 아. 대포 씨가 101회 만에 지금 방문이에요. 101회 만에. 101회 만에. 101회 한 바퀴 돌고 또 돌았어요. 그때 당시 나의 장점은 원래 참을성이 많다. 잘 참는 게 특기다 했는데 많이 참죠. 녹화 한 시간 만에 네가 MC냐라고 크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가 MC냐? 했는데 오늘 바스 결과에 따라서 내 화가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작진분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좀 했어요. 노래를 우리 얘기한 게 뭐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쟤? 사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음악이 관련된 프로고 이게 약간 디너쇼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먹으니까? 예,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여기에다가 구석에다가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사과박스 두 개만 올려달라. 왜냐면 조건이 노래를 무조건 부르게 해주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제작진들이 저희한테 딜을 했을 때 다 맞춰야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네. 라는 걸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디너쇼? 예, 예, 예. 맞춰서 먹어야만 그렇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착 기타를 내려주시고 이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개를? 대표 K-POP의 주인공. 놀토의 K-POP 스타. 1점은 해니맨!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개를 책임질 최고의 시장 과연 어떤 시장이 나올지. 자 함께 외치면서 출발합니다. 놀토 자 오늘의 시장입니다. 서울이다. 누가 오늘의 시장은 광진구로 갑니다. 광진구 와카이 와카이 처음 서울 와서 여기 살았는데. 뭐야? 크림치즈 느낌 있다 이거. 크림치즈? 야 이거 저기 해외들이구나. 아 빠시? 빠시 아, 빠시 좋아하지 빠시. 김밥. 김밥 좋아. 라자냐. 라자냐 좋아. 아. 오 이거 맛있다. 와 나 이거 맛있어. 맛있다. 첫 번째 음식은 빠시인가 봐. 뭐예요? 빠시? 고사리 육개장. 고사리 육개장. 이게 뭐야? 고사리 육개장입니다. 아니 저게 비주얼이 저래도 진짜 맛있잖아. 진짜 맛있어. 이게 건강 먹으신 분들도 있고. 돼지 들어가. 아, 돼지를 넣는구나. 너무 맛있는데. 저 고사리에서 고기만 난다. 떨어졌네. 음악이 좋네, 음악이. 잘 가라, 봄아. 1년 뒤에 다시 보자. 이게 이번 노래예요? 와, 소고기 죽. 사랑이 싹 터서 내리네. 야, 진짜 멋있다.
선물할게. 아이고. 너 얼굴이 왜 무너냐? 아니 왜? 아니 부었어요? 갑작스러운 원샷 좀 부담스러워. 인사이드아웃적인 그 영화 알죠? 그 갑작스러운 슬픔이 슬픔이. 아니 그리고 뭔 놈의 프로그램이 지금 녹화한 지 한 시간이 됐는데 소개만 하냐고. 소개. 아 최고의 배우가 또 등장합니다. 자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분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좀 소개를 줘. 이분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개를 책임져 최고의 시장. 소개해드려요. 원래 그래 우리가. 좀 하자 이제.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관람까지 합니다.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줘. 관람 시간이다. 너무 하는데 구경 좀 해줘야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녹화 안 하냐고. 죄송해요. 내일 진짜 안 봤어요. 이게 아까 야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게 이런 음식이 뭐가 있잖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쨍쨍쨍 먹으면 안 돼요 고사리 향이 아 고사리 향이 과하지가 않아 굉장히 이국적이다 냄새 이국적이라고요 무슨 들깨 많이 들어간 이런 냄새 나는 거 있죠 순댓국 같은 그런 냄새죠 순댓국 같은 그런 냄새죠 아 어디서 맡아왔지 아 그래 이게 뭐가 있는데 어때요 그 아니 질감은 어때요 느낌이 걸쭉해 고사리가 되게 고기 같거든 이렇게 이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와라 아니 안 왔어 녹화 가자 예민하시네 공부를 예민하죠 해다 깡패 아이고 먹지도 못하는 거지 빨리 와라 정말 창피하게요 잘해졌네 자 이제 잭이 그토록 원했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자 오늘 대결을 펼칠 또 나오실 분 계세요? 또 소개를 해? 와 대박! 저희 정보 프로그램이에요 정보 프로그램 다 왔어요 이 정도면 거의 생생정보통을 이기겠는데? 다 왔어요 일단은 이분은 소개해야 됩니다 형돈이와 대준이의 영원한 패션 후계자 동묘불호 잭 기억나죠? 용이? 지드래곤입니다! 지드래곤 노래는 우리 형돈 씨가 다 깨고 있고 용이 뭐 전화 찬스 이런 거 되나요? 전화 찬스 가능합니다 안 해요? 벌써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문제를 알아야 전화도 곡을 소개해야 돼요 자, 지드래곤과 다섯 번째 대결 2012년 9월에 발매한 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아니야 그냥 바람났어다 미니 1집의 수록곡 그럼 바람났어 아닌데? 아닌데? 하트브레이크? 하트브레이크다! 하트브레이크 아니야 원 오브 카인드 나올 때 아닌가? 뭐라고요? 원 오브 카인드 나올 때 아닌가? 원 오브 카인드? 원 오브 카인드입니다! 티오가 아는 노래 같아요. 진심으로? 자, 잠깐만. 이거는 실수야. 이쪽 라인에서 다 외웠습니다. 왜냐면 키가 GD 조금 꽉 잡고 있는데. 아니 이쪽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노래가 느려요. 그래서 다 들어. 아, 우리 노래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치는 걸 골랐구나. 아니 다 알아요. 키 지금 다 알아요. 전화 알아요. 전화 한 통 달려와. 1988-0828번 이거잖아. 내 형, 내 누나. 어, 급박했나 봐. 급박했나 봐. 난리였어. 아무도 안 쳐다본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디노쇼 나오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앞에를 길게 하는 그래,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제 이야기할까? 이제 이야기할지 몰라. 먹겠다, 고사리. 또 보여줘야 돼. 나 그거 하나 미안했거든요. 태연이한테 따뜻한 밥 한 끼 하나 못 해주는데. 오늘 고사리 하나. 고사리. 진짜 멋진 모습 보여줘. 네, 한 그릇. 내가 사 먹을게. 결혼해서 하차했어. 오케이. 늘 젤리한테 미안하죠. 늘 젤리한테 미안하죠. 그래요. 호칭 부르지 마. 아, 애칭이야? 애칭. 난 젤리. 여긴 푸딩. 젤리 푸딩. 아니, 그게 너무 미안한 게 12년 전 일인데도. 아, 구차해. 그만 얘기해. 좋습니다. 급하게. 자, 지드래곤의 원 오버 카인드. 형돈이와 대준이는 방송계 원 오버 카인드. 으쨔. 유비 진짜 멋있어. 완전 힙합이 좋아. 헬로. 아, 이 노래 너무 유명하지. 알아요.
지금입니다. 마음에 영안 들은 눈을 밝혀 고개 돌려도 이리 자리 가는 거고 예막의 사진으로도 배대 이렇게 빠른 게 나왔다고?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는 이상하다. 자, one of a kind. 들리는 대로 적어주시면 돼. 키가 있으니까 키야 이거 진짜 그냥 한 방에 가야 돼. 키 없으면 이거 못 맞추는 건데. 키가 열세 칼로 해야지. 자 일단은 적어주시고. 같은 거지. 아는 거지. 그렇지. 자 나 갑시다. 한글이 없어. 나 봄시 봄시. 영어. 자 신동엽 씨 갑니다. 오픈. My name. 동엽 신. My name. 끝. 마동석 파스밭 오픈. 맘에 안 들어가는 건 사진으로 도배돼. 맘이 가는 대로 못 들었고 가는 게 내 사진으로 도배돼. 도배돼. 너의 음악 여기 맞아? 여기 한번 갈까요? 너의 음악 있었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나라. 갑니다. 나 돼서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요. 넉살. 나 돼서 진짜 너무 미안해. 넉살 바스판. 오픈.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자리가 사진으로 도배돼. 똑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뒷자리. 사진으로 도배돼. 뒷자리? 나 잘못했어요. 뭐야? 야, 널 믿고. 아니 키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불량 만든 거야. 이런 진짜 그렇게 말이야. 진짜로 어쩜 기가 막히게 이 주류의 노래에서 이런 비주류의 파트를 잘도 찾아내네요. 다른 자네요 정말. 키도 좀 호들갑이 있는 스타일이야. 키가 맞춰줘야 오늘 디노 쇼가 바스반 오픈. 만나는 건 가는 것 거길마다 내 사진도 뽑아야돼. 가는 곳곳마다 아 중간이 지금 뻥 비었습니다. 중간이 뻥 비었어요. 저희 셰프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셰프님 있습니다. 셰프님이 있어요. 누구야? 아 진짜? 가만히 있어. 오케이. 가만히 있어. 릴렉스. 아니 죄송한데 지금 오픈할 시간이에요. 다 했어요. 여기 안 돼. 도니콘이 안 했잖아. 아 우리 초대 손님 마지막. 아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을 텐데. 아니 마지막. 빨리 하는 게 나을 텐데. 뭐 없어요? 아 뭐 없어? 추리추리 드미추리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가 있어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함께 좋습니다. 보시죠. 드미추리 네. 오픈! 1번이 가나요? 당신에게 다가가나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적었어. 당신에게 다가가나요? 2번이 만남의 광장 가는 동안에 두근거려요. 뭐 먹을까? 말도 안 돼.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2번 가사는 좋긴 좋다. 괜찮죠? 만남의 광장 가는 동안에 두근거려요. 뭐 먹을까? 뭔가 만나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난 뭐라고 들었잖아요. 이제 얘가 봐요. 근데 형돈이도 나는 참 이런 자세는 좋은 것 같아요. 못 쓰더라도 왜 못 썼는지 아, 이유가, 이유가 명확해. 오픈! 나 결혼하지 마! 나 결혼하지 말라고! 내 핑계 대지 마! 진짜 한 글자도 못 들었어요. 아니, 왜 저럴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겐 피오가 있다. 자, 드디어! 대박이야! 피오 확률 좋잖아. 고사리 한번 먹어보자. 파스파, 오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눈에 밟혀. 마음에 안 들어, 눈에 밟혀, 고개 돌려도 이리저리 곳곳에 내 음악, 내 사진으로 도배돼. 이런 느낌. 들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서 멤버들이랑 되게 많이 들었어요. 뮤직비디오 너무 많이 보고 그래서 추억이 있어가지고 가사를 알아. 오케이. 약간 피오 약간 지금 목소리 좀 약간 좀 거만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니 형들 저 잘했죠? 잘했다. 잘했죠? 야 피오야. 우와 정답이잖아. 자 원샷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소개 오늘따라 소개가 좀 많긴 하다. 그렇게 느껴지네. 아, 우리 몰랐는데 형들이랑 얘기하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러네. 저희는 뭐 소개 파티입니다. 소개 프로그램 소개. 거의 소개팅이야. 원샷 주인공 보여 주세요. 안 좋을 때 드리면
자, 원샷. 저님 오신날 만난 기독교 그녀. 많이 호그와트 브라더. 원샷은 피오가 차지를 합니다. 자, 원샷 피오. 호그와트 브라더. 호그와트 느낌 아니야? 해리포터? 아니, 나 진짜 좌 드미트리 우 동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리,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리가 자리를 만든다. 저는 오늘 파워파겠습니다. 아니, 잘한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열쇠야! 아니, 진짜로. 본방에 들어가지도 않을 혼잣말을 좌우에서 너무 많이 해. 그리고 형돈이가 지금 아직 이 노트 쓸 줄 모르거든요. 누가 사용법 좀 알려줘요.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야, 정신없게 해야 돼. 이 방송 다 돼야 돼. 다음은 글자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 오버 카인드 클리저스 오픈! 35글자입니다. 어, 짧아. 저 짧은 시간에 35글자를 읽겠다고? 키오 맞아? 두 번째 줄이 다른데? 밑줄은 맞고. 이리저리랑 곳곳의 사이에 가는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리저리 가는 곳곳에. 맞네. 이거야. 자, 야, 아니. 어떻게 바꿔? 우리 젤리가. 젤리가 너무 잘하죠? 푸딩. 헤어지고 글만 썼어. 헤어지고 글만 썼어. 헤어지고 글만 썼어. 글씨 잘 쓴다. 정말. 헤어지고 캘리그래프만 했어. 아이고. 그 계상 씨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예능 출연인데요. 출연하자마자 태연 씨를 비롯해서 전국의 2,500만 계상 부인들이 난리 브루스 윌리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제작진도 난리야, 제작진이 났어. 제작진도 난리고요. 네. 아니,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은 제가 대기실 옆에 쓰거든요. 네네. 지오디 팬이 온 줄 알았어요. 노래 계속 들으면서 뭐 사랑해요, 지오디. 그 응원법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연습하고. 아, 들었어. 진짜예요. 네? 근데 저 궁금했습니다. 빨리 얘기해봐. 뭘 얘기해요? 아니, 태연아, 진짜 지금도 팬. 그 당시에. 현재 진행형이잖아. 그 당시에 몇 학년이었고, 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오빠 명찰도 사고. 명찰을 샀어요. 명찰. 온통 다 하늘색으로. 아. 잡지 나오면 사진 스크랩 다 스크랩도 하고. 아이고. 전주 계상부인. 전국에 다 있어요, 계상부인이. 제가 전주의 계상부인. 전주에는 계상부인이구만. 계상부인으로 해서 어떻게든 연예계 데뷔해서 한번 얼굴을 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정은동 씨랑 이제 결혼을 해서 가상 결혼을. 뭔가 사고가 있었어요. 뭔가 약간의 사고가 있었는데. 아니 근데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계상 씨도 그때 소녀시대 막 데뷔하고 할 때 태연 씨를 응원했다고. 네,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데뷔하셨어요. 진짜. 기억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태연 남편이라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 불 타고 있어 지금.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뭐였다고요? 태연 남편? 오늘 다 했다 누나. 자, 앉으세요. 예, 태연 앉으세요. 너무 떨지 마세요. 소환 성취했다. 사장님도 뭔가 되게 쑥스럽네. 후배니까 괜찮아. 눈을 마주하고. 네, 화이팅. 아, 네. 네. 화이팅. 저 그리고 아성 씨도 진짜 팬이에요. 저 정말 좋아해요. 저도 너무 팬이에요. 너무 늦었어 근데. 얘기한다. 애프터 파티가 너무 작다야. 앞에 파티가 너무 컸어. 근데 아성 씨는 또 놀토 식구 중에 본인을 좀 함부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함부로? 저 붐 선배님. 네. 붐 선배. 같은. 함부로 대한 그 소문을 들었네. 아, 그래. 그 흉흉한 소문이 결국. 배우 쪽에도 소문 났네. 무슨 소문을 들어요? 왜? 아, 저 TV로 보면서. 네네. 놀리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놀림 받아보고 싶다. 생각했어요. 와, 이런 거 예전에 김구랑 만나면 욕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김수미 선생님한테 욕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누나를 막 코만드지지. 그렇지. 놀림을 받아보고 싶다. 고아성 씨 프로필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놀릴거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봤습니다. 윤계상 씨는 어떻게 좀 잘 듣고
체크가 좀 많이 들어갑니까? 아 근데 제가 귀가 잘못됐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두 번씩 얘기해 알아듣는 사람인데.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해 드릴게요. 뭐야 진짜. 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아니 그 다음 팁을 공개합니다. 자, 브라운관 TV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자, 브라운관 TV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K1인데. 자, K1의 잠깐. 나래. TV 문학 동화. TV 문학 동화. 아로? 잠깐. 아송이가 아로 지금. 아까 저한테 아, 나 아서씨 너무 팬이에요. 작품 잘 봤어요. 했으면서 아무도 이걸 몰라요? 어? 아, 그냥 나오신 거네. 네. 이름이 윤나영 서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문제도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 힌트 들어갑니다. 채널 힌트 들어갈게요. 채널 어디였나요? KBS도 1TV라고 그랬어요. 1이야? OCN! OCN이라고? 맞춰줘야지요. OCN이라고? 맞춰줘야지요. 9번 아닙니다. 계산. OCN이었어. 어? 계산! OCN이었어. 어? 계산! 라이프 온 마스. 라이프 온 마스. 마스터입니까? 마스입니까? 정원 마스요. 마스. 정답입니다. 오! 라이프 온 마스. 자. 아, 정답 찾아. 음료 올려드릴까요? 커피로. 커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엄청 좋아하신다. 엄청 좋아하신다. 엄청. 아니, 아까부터 계속 먹는 걸 바라보더라고요. 자, 맛있게 즐겨주시고. 우리 구독 싸움이야. 탱구 괜찮죠? 그럼요. 네. 오빠가 가져가서 기분이 좋네요. 이제 집안 싸움입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뭐야? 아, 동엽이 형 문제다. 너무 옛날이야. 아, 화질이 동엽이 형 문제야. 태연. 귀곡 선장. 슛. 문짝이 아니야. 자, 힌트. 어린이 드라마입니다. 어린이? 태연. 마술이. 50% 정답. 뭐 아. 마술이? 신! 수리 마술이. 자. 아. 글자 수는 맞습니다. 태연. 매직 키드 마술이. 아, 정답입니다. 맞아. 매직 키드 마술이가 정답입니다. 그래, 매직 키드 마술이 정답. 어, 맞아요. 자, 집이 개상이 오빠가 먹으니까 비로소 나도 그러네. 다음 제가 먹네요. 아, 참았어. 오빠 부담스러우시죠? 오빠 부담스러우시죠?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알면. 죄송합니다. 맛있겠어요.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그아탱 누굽니까? 그아탱. 그아탱 막 던져 보세요. 그아탱 보호해 줄입니다. 신 그 노래 아니? 탱구 노래. 30% 정답. 오 그래. 어? 탱구야. 그 노래 아니? 탱구야. 자 여러분 힌트 들어갑니다. 탱구가 탱구라고? 작년에도 들었을 내년에도 들을 말인데 5년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 5년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데뷔 14년 차에도 한결같은 탱구를 찬사하는 말. 그아탱 알아. 그래도 아직 탱구 맞죠? 그 아, 중간 진짜 태연. 표. 그대로인 아이돌 탱구. 접근은 좋습니다. 실패. 그 아름다운 탱구. 그 아름다운 탱구. 그 아름다운 탱구. 매너 점수 들어갑니다. 그 아름다운 탱구인데 5년 뒤에 잘 모르겠다고. 내년에도 듣고. 그렇죠. 작년에도 들어왔고. 신! 신! 그래도 아직 탱구. 정답입니다! 뭘 5년 뒤에 몰라. 퍼포먼스 있어, 퍼포먼스. 몰라. 퍼포먼스 있어, 퍼포먼스 있습니다. 자, 나오세요. 퍼포먼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갑니다. 갑니다. 가운데 쓰시고. 갑니다. 박수! 헤이!
아니 춤을 지금 도와주려고 저쪽에 있으면 저쪽에서 같이 춰야 되는데 점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아니 저는 조금 마칠게요. 보여주세요. 그렇죠. 심은아 씨. 심은아 씨. 심은아 씨. 심은아 씨. 태연. 어 이거 봤어? 태연. 오 태연. 내가 M이다. 내가 M이다. 드라마 좀 보세요 좀 제발. 드라마를 좀 봐 좀 제발. 내가 M이다를. 내가 M이다. 그건 눈빛이 눈이 파래지잖아요. 그 눈이 파래. 내가 네 M이다. 내가 네 M이다. 내가 니 M이다. 그 남자가 그렇지.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어요. 그 남자가. 자, 나 완전 너무 열받았어. 몰입한다, 몰입한다. 널. 액션. 널 부숴버릴 거야. 그렇지. 어. 널 실패. 너리가 아닌가 봐요. 너 내가 실패. 실패.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널 말고. 널 말고 실패. 아 태연. 태연. 당신. 어? 부셔버릴 거야. 이거다. 부셔버릴 거야. 이거다. 와우. 정답입니다. 부셔. 태국 없습니다. 부셔버려. 야 M에서부터 멀리 돌아왔습니다. 아, 당신 부셔버릴 거야. 이제 먹을 수 있어요. 2014년 어? 1월에 발매한 1월? 정규 6집의 수록곡. 6집. 슈퍼맨입니다. 어? 누구도 비를 말릴 수 없을 때 그걸 꼭 참고하세요. 파격적인 가사다라는 살짝 힌트. 자, 가사적으로 파격적이야. 비는 슈퍼맨, 한이 소담은 슈퍼우먼. It's ya. 안녕. Yeah. 하우. 어, 키 목소리 아니야 키? 키 목소리 아니야? 어, 키 키 노래 하시네. 내 친구 보고 있어. 아니 아니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렵네 난이도가. 아이 이런 세상에. 기계음이랑도 싸워봤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아, 뭐야 이 종이 이렇게. 나 약간 저주파 저주파 치료야 이거. 손 질 뻔했잖아. 삐 나올 때 이쪽 손인가? 다 들어가요. 가사에 다 들어갑니다. 자 적어주시고. 몰라. 탱고. 탱구부터 탱구 오픈. 엄마 엄마 헷갈리는 엄마 최초 누구 알칸디. 아니 줄레스 누구 알아보고 나 있어. 알칸디. 알칸디는 뭐야? 아니 들리는 대로 쓴 거예요. 들리셔서 비슷해. 야 이걸 받아요. 그걸 또 거의 좀 비슷한 거 있었어. 이걸 받아요. 네. 알칸디 오케이. 알칸디 김동현 오픈. 비하비 하와이. 어 나도 나도. 하와이. 어 나도 나도. 비하와이. 헷갈리면 배터. 알칸디 에너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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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에너지 전 에너지 에너지 있어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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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아니야. 자 좀 진정해요. 지금 나 키 쓰러져. 자 진정해요. 진정하고 왜 에너지를 적어가지고 자 불러볼게요. 시작. 비 하와이 이거 있어 있어 아 있잖아 비 하와이. 그다음 소담 갑니다. 소담 파스반 오픈. 아니 저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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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아니야.
NM이야 가스회사? NMG 그래서 아 너무 알칸디 NMG 소담씨 거 풀어드릴게 아 풀어요? 나래 씨 좀 풀어주세요 나래 오픈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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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알고 있다. 뭘 갑자기. 비 알고 있나. 아니 알고 있나 붙일게요. 어, 한해 봤어 봐 오픈. 근데 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지. 이 와중에 재미없다고 난립니다. 다 터졌는데 한해 것만 안 터져요.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면 한해 바스 오픈하기 전에는 진행이 안 됐어요. 키나 뭐 탱구가 너무 터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웃음 브레이크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잡아주고. 근데 이런 분명히 계셔야죠. 있어야 돼. 있어야, 있어야 돼. 다시 급발진하지 마요. 문세윤 오픈. 솔직히 이건 완벽한 것 같아요. 아 쓰러지지 않는? 난 지치지 않은데? 미안하지, 미안하지, 쓰러지지 않는 게 이렇게 미안하면서 마지막에 매미로 갈 수 있나요? 매미로? 미안하지 않는 게 미안하지 뭐하는 거야? 한희 씨 갑니다. 이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리는 잡아줘야 돼요. 오픈! 비가 내려와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헷갈린다. 비가 내려와 난 지치지 않아. MMG. 저도 MMG를 들었어요. 하느님이랑 똑같이. MMG를 들었어요. 이게 뭐지? 키의 파스반 오번. 이 파워, 이 에너지, 어, 에너지. 아주 지치지 않는 에너지. 아, 아니 저는 에너지는 진짜 들었는데 네. 이걸 지금 들은 상황에서 동현이 형 에너지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환장을 하겠냐고요. 에너지. 에너지. 했는데 그걸 에너지로.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였어. 그러니까 동현이는 무조건 듣긴 듣는 거야. 그럼요. 듣는 거야. 귀는 있습니다. 귀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바스를 다 만나봤고요. 이제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의 원샷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희 씨 얼굴이 탁 원샷으로 나오면 아 분위기 좋아지는데 자 미안하네 이것도 우리 나른한 나른한 주인공 원샷을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오! 오! 장난해. 야 이게 얼마나냐. 유령이를 대개봉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부탁드립니다. 13회 만에 와 나래 씨 오랜만에 원샷을 차지합니다. 자 일단은 글자 수 오픈합니다. 글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글자 수 글자 수 오픈. 머리 아프다. 아 36 글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자 곡 정보 들어갑니다. 본인이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았어. 너무 어렵다 했는데 설명이. 앞부분 가사입니다. 앞가사. 훈스 MC 앵글리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영화 진짜 많아야 돼. 영화 어느 정도 키 예상합니까? 4개요 적어도. 아 4개 정도? 난 6개. 6개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럼 합성이지. 중국어 있어요. 중국어 왠지? 비하오마. 비하오마 있을 것 같아. 아랍어 있어요? 알칸티 이런. 알칸티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 말. 자 오늘의 영어는 6개다. 8개입니다. 8개입니다. 거의 영어 듣기 평가예요. 8개 떴습니다. 어쩐지 현기증이 나더라 듣는데. 자, 추가 힌트입니다. 그중 예. 영어 줄임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줄임말? OMG 있는 것 같아. OMG야, OMG. 에너지에다가. 자. 에너지 OMG 이렇게? 오네, 어, MMG 같은 발음이 있었거든? 맞나 보다. 저기 뭔가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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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초반에? 왜냐하면은 앞가사가 유 파워를 가져버린, 가져버린 나는 그냥 do it. 그 뒷가사가 R R to the A to the I N. 어 그러니까 슈퍼맨의 제 거 잠깐 띄워주시면은 슈퍼맨의 유를 대박
유 이렇게 해서 가사를 쭉 쓰고 오, 우리 뒤에 거는 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쓰고 그러면 진짜?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게 그러면 비가 아니라 비고 비가 아니라 비 그리고 이니까 이니까 에너지 아니 그러니까 셜록 홈즈야 셜록 홈즈 동엽이 형 방탈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슈퍼맨이라서 대박 우와 어 그러면 파워지냐 아니야 파워지 나 파워 있었어 그렇지 파워지 P니까 파워고 E니까 에너지고 자 지금 그래, 그러니까 열쇠를 풀어제끼신 것 같이 아니 이거 수수께끼 듣고 푸는 거 뭐야 와, 어떻게 하는 거야 탈출이네 진짜 이거 비하오마는 어쨌든 아닌 걸로 비하오마가 돼야 돼 다들 참 바로 씁니까? 들어보자 그래 그래 다시 들어보자 오케이 자 갑니다 다들 참 으쨔 호 됐다. 자, 어. 자 먼저 비하오마는 비하오마 맞잖아. 비하오마. 자 일단은 토담 씨와 하니 씨에게 살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헷갈리는 것 같아? 맞아, 그 맞아. 헷갈리는 거 아까 누가 쓰지 않았어? 저도 썼었어. 아까 있었어. 아까 있었는데. 헷갈리는. 자 하니 씨는요. 하니 씨 오픈. 이 에너지 이미 어디서든 지치지 않는 맞아, 에너지 어디서든 어디서든이라는 새로운 단어 어디서든 뭐 어디서도 뭐 이런 게 있어 어 이렇게 되면은 하니 씨가 쓴 마지막 줄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피 파워 이미 알고 있지로 아홉 글자 이미 채워진 거 아 이미 알고 있죠 위로 네 저는 위였어요 저도 위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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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워 이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위안의 씨도 위예요 네 이미 알고 있지 이미 알고 있지 두 번째 줄 들은 분 있어요. 파워 한 번 더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은 헷갈리는 파워 비 이렇게 파워마 비 말은 오늘 자 이제 중국어 금지 비 파워마 자 중국어 금지 아니 안 뭐 안 들렸어 나는 나 들렸는데 파워다 마가 있어요 비 파워마 자고요 하늘 씨 봐서 오픈합니다 웃지 마요 마지막을 자 하늘 바스만 하늘 안 되겠어 제형 안 된다 하늘 바스만 오픈 이미 알고 있지 너를 헷갈리게 한다고 뚜껑치네 웃음기가 쏙 빠지네 자 이제로 해서 일단 뭐... 도전을 아니 무슨 뭐 눈치 보느라 이런 건 없나? 처음에 눈치채지 않게를 썼었거든요 저도 눈치 그래 들었거든요 눈치가 조만간에 있었어요 때? 눈치 없는 봄 헷갈리는 파워 이럴 때 보내는 분이 있죠 문세윤 출격합니다 완전 버리는 거네 헷갈리는 지금 영어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니까 그래도 하나 모자라 자 여덟 개 들어갑니다 영어 여덟 개입니다 파워맨? 파워맨은 너무 파워맨 진짜 KCM 형님 생각나는데 코리아 최고 최고맨 파워맨으로 갑니다 파워맨 자 준비됐어요 시동 걸어 시동 걸어요 오케이 시동 걸어 어 본인 코믹 때 했던 캐릭터 같아 어 아니야 말도 전혀 달라 불러 주세요 비 파워 이미 알고 있는 이 없는 범 헷갈리는 파워맨 에너지 어디서는 주시지 않은 에너지예요. 고백이네. 고백이네, 고백. 똑같이 불렀다, 똑같이 불렀다. 자, 제가 봅니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앞으로. 아, 미치겠다. 아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요? 앞으로 오세요. 어? 벌벌, 아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요? 자, 갑니다. 정답! 바로 앞이요. 강냉인가 뻥. 강냉인가 뻥. 어우, 모처럼 꽁트 형이, 꽁트 형이. 길었어, 길었어. 소빙이네. 와, 잘하네. 잘해. 오늘 함께할 가수는요. 90년대, 90년대. 흥나고 신나는 노래로 대중을 사로잡는 소녀들이 떴습니다. 소녀? 저도 굉장한 팬이었고 숨겨진 스윙클 어쩌나? 함께할 걸그룹은 바로 베스티입니다. 베스티. 베스티. 아, 베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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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베스티와 함께할 노래는 2013년 7월에 발매한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 최근 노래는? 10년 전인데. 현인 님이 2013년인데 최근 노래네. 최신 신곡. 와, 13년, 10년이요? 타이틀곡 두근두근입니다. 어? 듣자, 쓰자, 먹자, 으짜! 컴온! 자, 뒤에서 만나요. 나 합성어, 합성어. 오! 나 합성어, 합성어. 오! 다이어 신고서. 다이어 신고서. 나이에가 그거다. 하이힐 맞네. 아, 합성어 하이힐. 하이힐. 신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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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힐 신고서. 하이힐 신고서. 아, 나 그 하이힐. 아, 나 그 하이힐. 아니, 수수깡으로 쳤어. 수수깡이요? 수수깡. 에이, 수수깡을. 왜 수수깡. 대박. 여기는 키가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허를 찔러네. 잡았다! 이제 탱구가 잡았다! 저게 영어 같은데 뭔지 못 걸리고 탱구! 저게 영어 같은데 뭔지 못 걸리고 탱구! 저게 영어 같은데 뭔지 못 걸리고 뭐 이런 거 약간 막 크크리 크리 막 이런 거 있어. 이걸 한다고? 이걸 했어. 이걸 했어. 지금 잡았어? 얼마나 신나면 어! 어. 얼마나 신나면 어! 어. 아! 아! 제가 코스메틱 덕후거든요. 코덕, 코덕. 코덕. 이제 화려하게 변신할 때 쓰는 제품이 있어요. 뭐지? 우리 모르죠. 예. 글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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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글리터를 들었어. 헐. 반짝반짝. 반짝이. 반짝이. 첫 번째 나 그러니까라고 들었어. 난 그랬던. 아, 맞아. 왜냐면 내가 큰일이라고 들었다 했잖아. 큰일더. 아, 글리터. 큰일더. 큰일더. 내가 큰일더로 들었어요. 글리터. 큰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이게 귀는 거짓말하지 않더라고. 네. 근데 이제 글리터를 어떻게 그 하느냐가. 자, 네 글자 비어 있습니다. 글리터가 그러면 제품에 이렇게 바르는 거야? 반짝반짝 빛나는 거. 반짝이에요, 반짝이. 반짝이, 반짝이. 여기다도 바르고 뭐. 얼굴에 그 반짝이, 반짝이. 글리터. 올린? 올린 채로. 올린다, 바른다, 뿌린다. 사실 글리터를 코스메틱적 개념이 아니라 잘 모를 수, 그냥 반짝이는 모든 게 글리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하이힐에 묻어 있는 건가? 하이힐에? 그런 건가?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려한 하이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진짜로 막 나오면은 반짝반짝 해가지고 눈부시는 애들이잖아. 글리터가 박해 있을 수도 있고, 맞아. 원래 글리터 소재일 수도 있고. 근데 뿌린? 글리터 뿌리? 뿌려버려? 글리터 뿌려 뿌려 글리터 뿌려 뿌려 하이힐 신고서. 야, 90년대 감성이다. 90년대 감성이야. 글리터 뿌려 뿌려 하이힐 신고서. 아, 짝짝 붙네. 처발 처발? 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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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울려. 아니, 글리터 가루 뿌린? 가루 뿌린? 왕창? 왕창? 왕창 좋다. 아, 나는 왕창인데. 아니, 그 글리터 잔뜩 뿌린? 가득. 가득 뿌린. 잔뜩. 잔뜩이 가득. 왠지 느낌이 확이야. 잔뜩. 글리터를 잔뜩 뿌린 하이힐 신고서.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계 화려한 거 약간 다이아 박히면 야, 거기 설탕 뿌리느냐 뭐 이렇게. 야, 거기 설탕 뿌리느냐 뭐 이렇게. 와, 옛날 사람 같다. 진짜 옛날 사람. 와, 설탕 좀 뿌렸네. 야, 설탕 봐라. 야, 시계 설탕. 다이아, 다이아. 야, 설탕 뿌렸네. 나 순간 지금 지상렬 선배인 줄 알고. 오, 아, 진짜. 아니, 오늘 보니까 붐, 글리터 잔뜩 뿌려가지고 야, 멋좀 냈네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잔뜩 뿌린. 자, 갑니까? 이대로 적어요. 진짜 한번 가볼까? 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힐에 글리터 뿌리지 않는데? 아니, 그렇게 표현 안 할 텐데. 와, 글리터를 어떻게 알아? 글리터를 써봤어야 알지. 자, 일단은 그러면 정답존으로 보내봅니다. 외향적인 패셔니스타 현희 씨 정답존으로 갑니다. 현희나 노래야. 근데 글리터가 나온 이상 글리터가 아니면은 일단 가보지 뭐. 자, 어때요, 이현희 씨? 느낌이 좀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급격히 떨어졌어, 텐션이. 저 당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 아까 춤추고 체력이 떨어졌지만 슈퍼스타 때문에 간신히 뭘 붙잡고 있었는데 슈퍼스타가 아닌 순간 탁! 마지막 입스, 마지막 입스. 마지막 입스. 아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불렀던 분과는 다른 분인 것 같아. 전혀 다른 분이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 같아. 되게 잘 나갔었는데. 되게 잘 나갔었는데. 되게 잘 나갔었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평생 흥사를 우리가 다 보네. 아, 그러네. 단 4시간 하라. 흥으로 죽어가는 자, 흥으로. 망했네. 흥이 너무 살아서 에너지를 쏟아서 지금 죽었어요. 야. 갑니다. 불러. 뿌리는 거 진짜 이상한데 그냥 가요? 수수깡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수수깡도 이상했어요. 불러 주세요. 죽었어. 기타 시원한 따가 웃음이터 찍고 모르는 애들도 나 쳐다본다고 글리터 잔뜩 불린 하이힐 신고서 어 다시 살아났어 살아났어 기세야 기세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대단한 분이야 자 과연 이 살아난 분위기 찬물을 시원하게 끼얹을지 아니면 축제로 만들지 결과 파티 분해 결과 보여주세요! 우린인지 박힌인지 확인하자고 잠깐 박힌도 괜찮아 결과는! 어? 박힌? 아. 일단은 던져졌습니다 아.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 보내 어? 박힌! 아니요 뿌리 누나 했습니다 박힌! 결과! 한 번만! 안 보시고! 5번! 자! 한 번 남았어 천! 쳤으면 난리 날 뻔했다. 정답입니다. 와 이게 뭐야? 뭐야 뭔 일이야? 어디 가서 여기서 바꿨으면 진짜 나중에 정답 보고 대역죄인이 되는 거야. 아 무서워. 잔뜩 뿌린 정답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들려? 들린다. 극적으로 머리를 모아 본인이 원하는 분에게 선물로 드려주세요.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콜라보레이션 태진아가 태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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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유닛으로 태진아 태진아 주세요. 이 노래 몰라. 나도 모르는데. 아이엠비를 고르라고? 아이엠비를 고르라고? 아이엠비를 고르라고? 이 노래가 아 이 노래가 아 진짜 혜연님이랑 같이 듀엣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간식대 간식대 제가 태연님 INB를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듀엣을 하면 너무 좋겠다 노래로 아 진짜요? Falling in love 너에게 난 option 시작부터 다른 너와 나 아 너무 좋다 깨지는 heart 빛나간 네 mansion 익숙하거든 yeah. I think I lost my mind It's my kind of love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내고는 주저앉아 문득 어느 순간 지친 내가 보여 애쓰고 있지만 So I can love you Even though I do 밀었네 봐도 난 너를 못 이겨 날 버리고 날 잃을수록 넌 반짝이는 ironic So I envy you 살짝 올려주세요. 볼륨 업. 예. I envy you. 끝까지 가나요? 와, 되게 신기하다. 멋있다. 성공. 태진아 좋네. 주세요. 크리스마스. 스톱! 사랑비 김태우 어? 어? 아닌가? 실패! 태연! 태연! 김태우 사랑비 정답입니다! 김태우 사랑비 정답입니다! 아 내가 이거 했어야
이게 사람들 너무 힘들어. 깔끔하게 둬. 자, 태호씨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예. 아, 나오세요. 자, 탱고 기다립니다. 자, 탱고 이쪽으로 오시고. 아니, 왜 오빠 본인 노래를 몰라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나왔었어, 아까? 먼저 들어와, 먼저.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라 생각이 든 적 있겠죠. 아, 이 노래 진짜 초명곡이야.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예스! 어. 우와!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지 못하죠. Thank you, come on. Hey. 그저 하늘 바라보며 hey. Hey.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okay.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hey. 다시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Happy Christmas 추억이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면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와우 리메이크곡 들려주세요 나래! 나래, 스톱! 실례나 왜 화장실 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갑자기? 매니저! 5초 세,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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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보러 가지 않을래, 적재? 실패! 돈으로 웃기지 마! 적재! 아, 적재래. 자, 뭐 하는 거야, 적재? 별보러 가자? 적재? 정답입니다. 아, 노래죠? 퍼포먼스 아니죠? 듀엣? 어? 오랜만에 듀엣 가능합니까? 오! 야 이게 또 성사가 됩니다. 야 우리 또 함께 호흡을 맞췄던 두 분이 와, 오늘은 아, 노래판이네 노래판 동현당 바쁘네 모시세요 자 매니저 모시세요 자 동현씨 이런 거 좀 같이 해줘야 돼 스텝 자 스텝 와 지금 메인 가수분들 나오셨는데 뭐 하는 겁니까? 자 스텝 빨리 나오시고 여기 스태프들 왜 이래 자 스텝 여기 스텝 왜 이래 여기 스텝 이상해 여기 스텝 왜 이래 상태가 외국분이라가지고 그냥 오리지널 팀을 불렀어요 오케이 자 헤이 찰스 워러 sit down sit down 편하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예 여기 스텝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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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이 들어 화면으로 들어오지 말고 안 되지 서로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찰스 아니 여기 위로 오케이 오케이 음악 갑니다 자 갑니다 동현당 음악회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세 개 뛰어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걸어다 서두르진 않을게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땡큐. 이번에는 무조건 노래방 틀 거예요. 왜냐? 명곡이기 때문에. 보여. 오케이. 주세요. 넉살! 넉살! 소주 한 잔 임창!
Let's go. 아껴버린 전화번호 실패입니다. 아니 드릴라 그랬는데 형님 원곡 한번 들어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도와주시면 우리가 가고 음악 그래, 주세요. 이거는 좀... 아니, 한 번만 짧게만이라도 저. 나 태연하고 부르고 싶어. 어? 뒤에. 형 혼자 아니야? 어? 태연 씨 마이크 좀 달라. 한번 니은 사비 몰라요? 알아 알아요. 알지 알지. 그 옥타브로 하면 돼. 여보세요. 정말 미안해 이기적인 그대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아, 뭐였지? 사랑은 아직 몰라. 맞아, 맞아. 조금 여기다 가보고 지금 가수를 몰라. 정답은 누구냐? 몰라. 땡. 신. 야, 신은 좀 맞지 사실. 누가 누구더라?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난 아직 사랑을 몰라. 이지연. 90% 땡. 홍성성. 거기다 왔어요. 예. 나는 아직 사랑을 몰라 이지연. 땡. 태연. 뭐야? 태연.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이지연. 정답! 아이고야. 아니 우리도 해주자. 그래. 댄스 가창. 아 마이크. 어 가창. 야 이거 뭐야? 아 너무 기대돼. 아 이렇게 한 거야? 아 이렇게 한 거야? 아 재즈 시대 말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무슨 전국 노래 사랑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뭐야 트리오야 트리오. 전주 듣고 있는데 전주에서 오신 만날 수 없잖아. 오케이 갑기오 잘한다. 느낌이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 다른 것도 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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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어. 사랑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건 좀 곤란해 정말 정말 곤란해. 사랑 이런 거 사랑 이런 거 느낌이라는데 느낌이라는데 회심판 올라가요? 아 지금 낙지가 노래는 조금 어렵다. 아 노래가 근데 재재 씨는 그냥 튀어나오네요. 저희는 어쨌든 상부상조 우리네. 네네네네. 서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도움받고. 아 보기 너무 좋더라고. 의상까지 딱 맞아가지고 의상이 딱 맞아가지고 일단 땡벌 때도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야 요거 나오네요. 야 문제 주세요. 어? 어? 이게 뭐야? 이건 아, 아이유님 아니야? 아이유님? 아, 자 우리 그러다. 드림아이라는 드라마. 드림아이. 케이블 이거 그 마지막 막 다 모여가지고 드림아이. 그거 하는 건데. 아니 드림아이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자 아, 감이 안 오세요? 네. 어, 자 가수만. 걸그룹입니다. 걸그룹? 걸그룹? 그래 여기 출연하시는 그 분들 분의 그 그룹이 나오셨고 그 걸그룹 노래고 이세요? 네 글자. 네 글자? 맞네. 소녀시대? 허키용. 소녀시대. 미세이 굿걸 백걸. 허키. 허키. 미세이 굿걸 백걸. 가수가 뒤로 가야 돼요. 아닙니다. 키. 키. 아 굿 소녀시대. 굿 소녀시대. 진짜? 이렇게 그냥 아니, 설마 50% 정답. 제재. 50% 정답. 제재. 소녀시대다. 제재. 소녀시대면 제재. 제재.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 아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 이게 드림하에 나왔었어요? 뭐 알게 뭐야. 우리 히트곡 히트곡 맞추기 메들리야. 소녀시대. 된거 일어날게요. 어. 정답! 야! 고마워 고마워! Let's do it! 아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아 이래. 진짜?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아니 춤만 틀어주시고. 오. 제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내 양 날개가 되어달라.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루고 싶어 내가 하는 게 춤 제일 잘 춰 그대가 쉬어 키를 댄서 특수도 사지 여기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겠어 진짜 걸어봐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까지 서태지 너의 화장실을 숨기고 싶어 지는 내가 들어올게 제재 소영이었습니다 너무 잘해 아니 뒤에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서 이렇게까지 해 포기하고 싶어요